이틀 동안 진짜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것만.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노래가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어려워요. I want just a boy and not a man. Falling deep in love is not a plan. 너가 여기를 쳐. 네가 여기를 치고 내가 어디? 이쪽 부분 있잖아. Falling deep in 여기를 하고 내가 Because of You부터 원음으로 들어갈게. 내일 또 이제 저희 팀 이름이 또 발표가 나왔지만 위너입니다. 네, 저희는 승자니까요. 네. 저쪽 팀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 궁금한데. 적을 알아야 적을 알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랑 비슷하잖아. 제가 봤을 땐 이거 여기서 노래를 크게 부르면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근데 보컬실 안에서는 노래 아무리 크게 불러도 댄싱까지 안 들려요. 그래. 이거 나왔어. 그게 여기 얘네 하다가 아 애들이 뭐 할까 하다가 댄스실에서 나오는 우리 애드립을 듣고 딴 거 아니야 이거? I can count the lovers that I had. All of these relationships gone bad. I wanna thank you for guiding me and showing me the hope. 야 근데 괜찮아. 그러니까 네, 그 무반주로 한 거 한 번만. 근데 내 소리가 약간 뾰족하긴 하다. 내 차이다. 일단 첫 번째 미션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항상 저희는 돌발 행동과 돌발 사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기는 팀이 100배 더 재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겨서 100배 더 재밌는 순간을 꼭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Yeah. 3대 3! 3대 3! 예!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빠이요! 얘들아 오늘은 네. 저번 시간에 내가 내주었던 미션 드디어 발표하네. 응? 결제는 아니죠. 드디어 시작된 미션 보컬 선생님의 심사가 시작되고 All of those relationships gone bad. I wanna love you for my love and you saw me show my love. I was just a boy and not a man. Falling deep in love is not the plan. Baby, because of you and what you do, you made me a good man. Oh, yes, I do. I can count the lovers that I had. All of those relationships gone bad. I wanna thank you for guiding me and showing me the hope. I was just a boy and not a man. Falling deep in love was not a plan. Baby, because of you and what you do, you make me a good man. Because of you, say because of you. Yeah, because of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협을 가리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거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느 한 팀에게 위너의 영광을 좀 줘야 되니까 결정을 할게. 자, 오늘 이긴 팀은 B팀이 나 이겼다고 얘기해 줄게. 와. A팀 같은 경우는 B팀보다는 솔직히 노래를 더 잘하긴 했어요. 6인조를 3명 3명으로 나눠서 한 이유는 그 밸런스나 뭔가 그런 조화를 원했었던 거였지 A팀이 더 잘하나 B팀이 더 잘하나 그 가창력을 원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미션이 또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걸 판정원 한이라고 하죠. 어? 당장요?
네, 지금 당장요. 와. 뭐야? 그 미션이 어떤 건지 나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이들에겐 또 한 번의 관문이 남아 있었다. 지금 나가서 차를 타고 이동을 바로 할 거야. 네? 어디로 가? 팀별로 나눠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할 거고 도착해서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거야. 와, 그러니까. 무서워. 말도 안 돼. 두 번째 미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 채 차에 오르는 두 팀. 지금 어디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저 기계에는 화곡동을 찍으셨어요. 네, 화곡동. 네, 화곡동을 찍으셨는데 어디 가시는 건지, 화곡동에 뭐가 유명하죠? 지났죠. 여의도가 아닌가요? 그럼 여의도 지나면 뭐 있어요? 목동? 아, 목동인가? 목동도 방송국이 있죠. 막 이런 거 아니야? 영화관 시사회 막 그 현장 앞에서 근데 영화 하나 보여주고 굿맨 블루는 뭐 이런 거 아니야? 막 갑자기? 아니야? 야, 목동이야. 나 여기 와봐서 알아. 이 길이 딱 가다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신다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신다고. S9 우리 화이트 팀은 어떤지 이 시점에서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화이트 팀 나와주세요. 아, 나 진 거지. 아직도 억울해가지고. 자, 그럼 이쯤에서 들어보는 우리 기분 전환 송. 힘내. 힘내자. 아하. First love story. 용식하. 아, 힘이 난다, 힘이 나. 언덕 위로 올라가. 야, 여기 근데 진짜 모르. 잠깐만. 있긴 해요. 저 터널 지나면. 여기 아픈 것 같아. 저 터널 지나면 동대문. 그건 약수역 쪽에 있는 그. 여기 장충 체육. 아, 그거지. 어. 아, 네. 저런 터널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아, 그렇지. 아, 네. 대박. 대박. 왜? 어? 방금 저거 찍으셨죠? 에? 아니, 저거 나도 처음 봐. 저 어디? 박지원의 보이스 라이브 카페 저기. 저기 가는 거야? 저기 찍으셨단 말이야, 방금. 아니, 저거 저기를 줌을 확 당기셨지 그냥. 확 당기셨어. 라이브 카페? 또 저희한테 저희가 눈치채게. 응? 아, 잠깐만. 아. 페이크. 아, 점점. 페이크예요. 야, 그 와중에 저기 보드람 치킨 너무 먹고 싶은데. 잠깐만.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도착한 미션 장소는 선배 가수 V.O.S의 박지현이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카페. 안녕하세요. 그곳엔 V.O.S 박지현과 프로듀서 신사동 호랭이, 큐브 엔터테인먼트 노현태 실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좋은 추억을 남기려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했거든. 선배님 모시고 한번 노래 한번 들어봐서 평도 듣고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잔뜩 긴장한 아이들. 너무하세요, 진짜. 드디어 두 번째 미션이 시작되고.
of you, say because of you.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사실은 노래 실력이 다가 아니라 어떤 이 관중에게 어필하는 우리가 프로다라는 어떤 어필하는 시선, 뭐 표정, 동작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하는데 음색이나 뭐 기교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것들로 아 우리가 프로다라는 어떤 어필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기방이가 둘 하고 융아가 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훈이가 아까 가성 할 때도 가성이 너무 촌스러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밑에서는 장난치고 막 이래도 올라가서는 정말 안면 몰수하고 노래가 자신감 있게 팍팍팍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 세 명의 화합이나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이런 무대가 본인 니네들한테 가슴 깊이 생겼으면 좋겠어. 떨진 않았는데